무중력지대 영등포의 아이콘, 셀럽이자 DJ까지 하게 된 선희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누군지 좀 헷갈리고요. 네, 첫 방송이니만큼 소개를 잠시 하고 가야겠죠. 저는 네, 무중력지대 영등포에서 공간과 커뮤니티를 담당하고 있는 써니라고 하고요. 저희 DJ명은 선희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FM 마음에는 밤은 청년과 청년이 오디오 라이브를 통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좀 토닥거리면서 또 참여자 간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따뜻함과 연대감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특별히 모셨죠. 여러분의 더욱 깊은 공감과 마음을 토닥거리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또한 명의 청년으로서 또 그리고 책방, 서점이라는 공간을 기반으로 되게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닥거려 오신 독립서점 지금의 세상 김현정 대표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로 네, 맞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당의 아이콘이자 셀럽인 지금의 세상을 운영하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입으로 셀럽이시라고. 여기도 본인 입으로 아이콘이고 셀럽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네 저희 셀럽이 네. 두 셀럽이 진행하는 네 라디오 기대해 주시고요. 혹시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하는 이분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 있어요? 아, 저는 그냥 이제 뭐 항상 모두가 그런 생각이 어느 정도는 들 수 있는데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아까 제가 잠깐 스치듯이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그 본인이 선택하신 거는 그때 본인의 최선의 선택이었던 거고 그게 최선이었던 거니까 너무 이제 본인이 지난 과거에 대해서 연연하기보다는 네. 앞으로 내가 선택하는 것과 그리고 내가 지금 선택하고 내가 지금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조금 더 촘촘하게 네, 행복하게 갖고 나갈까를 내 맞아, 꽃처럼 맞아. 갖고 나갈까를 생각해 주시면 더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선희님도 환경보호실천 나만의 뭐 약속이나 그런 거 있긴 하세요? 네. 네. 있긴 하세요? 있긴 하세요? 약간 저 있는데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텀블러를 사용하죠. 네.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굳이 사진 않고 저는 네. 잼병을 그냥 텀블러로 사용을 오, 해서 좋다. 네 어디 가면 다들 카페 사장님들도 물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하시고 그러니까 네 옆에 손님들도 막 되게 신기하게 쳐다보시는데 여러분 꼭 텀블러 막 굳이 사실 필요 없고 맞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에 있는 튼튼한 유리 물병 같은 거 이런 거 조금 무겁긴 한데 그래도 이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맞아요. 편하니까 습관처럼 돼서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위로 취준생 때로 돌아가 보죠 우리. 아, 취준생. 네. 취준생 때 저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았나. 면접 이거 약간 꿀팁인데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가서 이게 내가 붙어야 내 저한테 상사한 거고 그렇지. 그리고 하나 더 사실 그러니까 그거를 막 너무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팔 건지가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어서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팔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나를 객관화해서 보면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네. 어쨌든 하나하나 쌓아가는 그 경험들 시간들이 후에 굉장히 이게 지금은 아, 별일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어쨌든 어떻게든 나중에 또 경험으로서 네. 이렇게 빛이 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이 설령 이렇게 관련이 없는 일을 하더라도 그때 쌓았던 뭔가 네, 나만의 그런 스킬이라든지 이런 맞아요. 게 분명 도움이 된다는 거 꼭 알아주셨습니다. 그 제가 사실 이거는 대표님한테 궁금한 네. 건데 어쨌든 되게 다양한 경험을 듣고 경험을 하고 계시기도 네네.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경험들을 이렇게 하고 싶은 일하고 좀 잘 엮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그 정말 뻔한 이야기가 있는데 막 내가 하는 일들이 점이고 그 네. 점들을 이으면 네. 선이 되고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건 절대 없기는 그럼요. 해요. 정말 어딘가에서도 써먹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을 내가 뺄 건 빼고
점으로 내가 정할 것들은 정해서 어떻게 그려나가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점만 만들어 놓으면 선이 되었다라는 느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그 선마저도 제가 그리는 스타일이어서 네. 아, 이 점은 좋긴 한데 이거는 내가 별로 하고 싶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들 이 생긴다면 점을 빼버리는 거죠. 근데 그 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스킬로는 남아있어요. 감각으로는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감각으로만 쓰는 것들이 중요하고 글쎄요. 그냥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할 수 있는데 별로 재미없는 일들이 있고 근데 그건 할 수 있어.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돈이 대부분 돼요. 네, 재미는 없는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돈이 되는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돈벌이 용도로 하고 이걸로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취사 선택하는 능력들을 좀 더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저는 네. 네. 이게 뻔하다고는 하셨는데 네. 굉장히 또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는 신선한 조언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네, 이제 진짜 마무리할 때가 돼서 소중한 이야기 나눠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참여자분들께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함께 공감하고 토닥거려 주신 우리 김현정 대표님께도 너무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했던 이 밤이 노래 제목처럼 정말 괜찮은 그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